33번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빈칸. 특이한 것은, 언론인에 대해서 특이한 것은, 근데 직업으로서 언론인에 대해서 언론인 얘기네. 언론인, 직업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특이한 점을 찾아야 되겠네.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빈칸이다. 직업으로서 언론인에 대한 특이한 점, 그걸 찾아야 되겠네. 자, 이론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야. 고전적인 직업에 있어서 전문직 종사자들, 뭐 같은, 뭐 의학이나, 뭐 성직자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포함한다. 수단을 포함한다. 생산의 수단을 포함한다. 그들의 머리나 손에, 생산의 수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do not have to work. 일할 필요 없다. 회사를 위해서 또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다. 요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까지 읽어보니까, 뭘알수 있냐. 전문직 생산수단이 뭐라고? 그들의 머리와 손에 달려있다, 이거야. 회사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회사를 위해, 그럼 누구를 위해 일했어? 자기 자신. 내가 사장이다. 이 말이야. 요게 중요했지, 지금. 전문직 종사자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뽑아낼 수 있어. 그들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지가 사장이잖아. 그들의 고객이나 환자로부터. 왜냐하면은, 그 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지고 있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고객들은 의존해. 그들한테. 의사야. 자기가 병원 차렸어. 아니면 1인으로 해. 그치? 그래서 내가 사장이잖아. 거기까지가 이제 전문직 종사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언론인 얘기야. 그럼 차이점이 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언론인들은 지식 가지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들처럼 지식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해서, 언론인 달라.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주장할지도 몰라. 대중이 의존해. 언론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환자가 의사한테 의존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야,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언론인들, 뭐 의사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걔네들한테 의존하잖아. 하지만 맞지. 하지만 사실상 언론인들은 일을 할수 있어. 대중을 위해서 보통 오직 뭐에 의해서만 일함으로써 뉴스 기간을 위해 일을 함으로써. 아까 자기가 사장이랬잖아, 전문직 애들은. 지가 지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뉴스 기간을 위해 일하는 거야. 그리고 그 뉴스 기간은 fire, 해고할 수 있어. 그 언론인들을. at will. will이 명사를 쓰면 뭐야? 의지대로, 마음대로. 잘릴 수 있다라는 거지. 언론인은 조직을 위해 일하는 거야. 아, 쉽게 말해서 뭐야, 지금. 여기는, 지가 사장이고, 여기는 그냥 회사원이잖아. 어? 회사원이잖아. 회사한테 돈 받는 거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는? 전문직에는? 바로 직접 고객이나 환자들로부터 직접 돈 받아. 얘네가 사장이니까. 근데 언론인은 뭐야? 지네가 그 대중들로부터 바로 돈 받아? 아니야. 기간을 통해서 받는 거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뉴스 기간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 잘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의 수입은 의존해. 나대의 법이지. 대중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야. 대중한테 돈 받는 거 아니잖아. 고용한 뉴스 기관들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뉴스 기관들은 또 이제 얻어요. 그 뉴스 기관들의 수입의 대다수를 광고주들부터 얻는다. 그래서 얘가 사장이 아니다. 큰 게. 언론인은 조직을 위해서 일 안 한다. 잘릴 수 있어. 내가 사장 아니다. 내가 사장이냐? 내가 사장 아니냐? 내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 받냐? 아니냐? 이거 차이가 있지. 그래서 빈칸은 그 언론인에 대해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독립성의 부족이다. 1번 딱 맞지. 독립성. 내가 사장이면 독립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독립성이 없는 거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회사한테 돈 받고. 2번. 특이점이 뭐냐? 지속적인, 연구. 사실을 위한. 아니지. 그 다음에 이거 무시잖아. 대중 의견의 무시. 아니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진실의 균형. 아니고. 수입과 신념 정도 보기에는 신념의 균형.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이네.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과도한 자신감. 다 틀렸지, 그지? 독립성. 내가 사장이냐, 아니냐. 그 차이였다.